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수 급소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원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우리 증시는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다음 달 IPO를 한다고 하죠. 이제 곧 한 달 후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고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첨단 로봇 산업전략 그 1.0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으로 로봇주들이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하게 되는데 로봇 관련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개발 중에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되면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이제 바로 투입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을 보더라도 다음 달에 협동 로봇인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 예정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쭉 그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로봇 산업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집중적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급등 매매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초급등 11패턴 매매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법에 적용이 돼서 우상향 상승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하단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한 말씀 전해 듣고 다시 칠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17강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그 패턴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방송 신대가 비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당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주가의 현재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1패턴 매매 기법을 잘 적용을 하셔야지만 이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그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 수익으로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 관련주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규 종목 5위평생 매매 기법이 두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두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 강의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에 대해서 오늘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신규 종목 5위평선 매매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종목이 IPO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5일선, 그죠? 5일선 2평선 자리에서 주가의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 5일선 2평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이, 자, 그러면, 급등 매매 전문가 얘기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이 만약에 5일선 2평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과연 매도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렇죠? 자, 매도 자리는 당연히 이제 52평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51선 2평 신규 매매 기법 종목을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종목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잘 보세요. 자, 그 라인을 타고 어느 날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세력들은 단기에 51선 2평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하단에서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가 첫 번째 매도해야 되는 자리고요. 아, 두 번째 매도 자리는 51선 2평선이 쭉 올라오다가 51선 2평선을 이탈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세 번째로는 주가가 워낙 급상승을 하다 보면 자, 주가가 51선 2평선을 따라서 워낙 급상승을 하다 보면은 자, 주포들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오전장하고 오후장을 나눠서 자, 오전장하고 오후장을 나눠서 오전장에 다시 한번 급등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양봉 캔들이 어떤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후장에 이 하락 추세로 만약에 밀린다면은 자, 이게 오전장이고 오전장 캔들이고 이게 오후장 캔들인데 요거를 합쳐 보면은 오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는 하락으로 밀리면은 이런 윗꼬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1선 단기 2평선 매매 기법은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자고요.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지지난 강의 시간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죠. 이 자리가 이제 지지난 강의, 오늘이 이제 17강 강의니까 15강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5일선을 안착을 하면서 그 라인을 쭉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려 27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급등 매매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고 자, 5일선 매매 기법을 매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일, 자, 오전장에는 이런 양봉의 흐름을 보였다가, 그죠? 양봉의 캔들이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장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캔들, 그죠? 윗꼬리, 음봉,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야,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그 다음 날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종목을 전량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종목 가지고 같이 저 기법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잖아요. 자, 이 종목이 굉장히 때를 잘 만나서 IPO를 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차에서 발표하기를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모델 3를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 종목은 이날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리고 둘, 셋, 넷, 다 5일째.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노란색 음영 자리였는데 자, 5일선 2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하셔도 된다고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죠.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 날 이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목요일 날도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상한가. 그리고 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죠. 무려 아무튼 급등 매매 전문가가 소개시켜 드린 이후로 3일 만에 무려 76%라는 놀라운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죠?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갭 하락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매도 자리를 잡아들이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 두 번째, 야, 이런 종목은 시초가에서 일부 많이 일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도 여기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 내일 만약에 5일선 이평선을 이탈을 한다면 나머지 비중을 다 전량 익절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초급등 3단계 패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첫 강의 시간에서 초급등 3단계 기법을 설명드린 이후로 많은 시청자들인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노란톡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자, 초급등 상승 3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자, 누군가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산을 만드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서 2단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 아셨죠? 자, 이 전고점이란 얘기는 누군가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한다는 얘기는 단기 세력들이 입성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전고점을 다이렉트로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하는 종목은 오히려 추세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에서 살짝 눌리는 패턴, 그죠? 이게 이제 2단계죠? 자, 앞화면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일단은 매집산을, 캔들의 어떤 매집산을 만드는 모습을 1단계로 보고, 자, 2단계는 이 매집산하고 거진 일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약 2%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위, 상, 하, 아래로요? 위로, 아래로. 자, 그 단계, 2단계에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다 매집하기 위한 그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데, 최근 거래량 대비 약 300% 이상, 3배 이상이 발생하는 종목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3단계로 우상향 흐름이 나와야 된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의 모습은 2단계까지 모습인데요. 그 다음날 무조건 우상향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2, 3일 내에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면 그 자리가 3단계 표지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은 매집산이 1단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가 2단계, 그리고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자리가 3단계.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제 과거의 그런 패턴으로 갔던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을 한번 보자고요. 2017년도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한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나오는 경제 뉴스에 보면은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 때문에 개미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뉴스들도 나온 것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물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이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그 당시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자리가 오기 전의 모습을 보면, 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셀트리온이 최근 두 달 동안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발생한 포지션은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이라고 보고 이런 매집산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그럼 주가를 누가 상승을 끌어올렸다가 조종을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산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단계죠. 그리고 2단계는 뭐죠? 이 라인,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단계. 그러면 이 당시에 셀트리온의 환경을 보면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극성적으로 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세력이 입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상향으로 3단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이 물량까지 다 받아가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10만 원 자리였죠. 자,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야,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초급등 상승 3단계 조건을 셀트리온이 만족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한 10만 원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 자리 이후로 셀트리온이 무려 30만 원까지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처음에 초창기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은 초급등 상승 3단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급등매매 전문가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두 가지 기법 가지고는 초급등주를 상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패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초급등 상승 3단계에서 일주일 만에 한 3, 40%를 끌어올린 이후에 5일선하고 11선을 완전히 좁혀놓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좁혀놓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4일 만에 약 2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바로 변곡점 매매 기법. 그죠? 변곡점 매매 기법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패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가 풍선 통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은 뭐죠? 풍선 기법. 그래서 이 자리에서 풍선 모양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도 약 일주일 만에 약 3, 40% 수익이 났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죠? 한 번 더 풍선을 만들었죠? 한 번 더 풍선을 만들었는데 이 통로 상단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세력들이 끌어올린 주가는 무려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한 종목만 가지고 지금 급등매매 기법 세 가지 기법이 적용이 됐죠. 초급등 상승 3단계, 변곡점 기법, 풍선 기법.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그 당시에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었던 자리는 4개 포지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올 상반기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은 한번 보세요. 코스모 신소재인데, 자, 아까 셀트리온에서 이제 그 산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가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가 바로 여기죠. 이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좀 특출나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기준으로 주가를 누군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종에 들어가면서 이런 산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스모 신소재를 움직이는 주포나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 이게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이런 거래량이 발생한 산의 모습 자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1단계.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단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날 종가가 77,600원인데 여기서 윗꼬리 음봉으로 주가가 끝난 것 같지만 전일 대비해서 0.13%가 상승한 우상향이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모습을 보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 모습 자체에서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77,600원 자리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어떤 상승을 할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엄청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무려 210%나 상승을 했죠. 그러면 저 초급등 상승 3단계에서 주가가 매집을 해서 상승을 시킬 때 다이렉트로 상승을 시키는 종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역시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 그리고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으면서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10만 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0%를 상승을 시켰어요. 이거는 변곡점 매매 기법,
이 자리가 두 번째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따가 루닛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루닛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의 캔들이 하단에서 통로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에서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통로 상단에서 주가의 형성이 캔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그 자리 17만 5천 원에서 매수했으면 일주일 만에 역시 3, 40% 수익이 나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역시 매수할 수 있었던 기법은 세 가지였죠.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 변곡점 기법, 그리고 풍선 통로 상단 자리. 그 세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아니면은 월봉이나 주봉 이런 장기 이평선을 보고 꾸준히 들고 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210%라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급소 자리였다는 거죠. 자,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을 이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6.25 때 백마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마고지. 자, 백마고지에 이제 적군이 총을 들고 따발총이나 들고 아군이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아군은 이제 저 백마고지 저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 앞으로 하는데, 그죠? 자, 총을 들고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고지에 있는 그 적군들이 총을 막 쏴요. 그러면서 작전상 후퇴, 그리고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그리고 또 작전상 후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적군들이 총알이 다 떨어지면 이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집산의 모습에서 이 총알을 다 받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물려있는 세력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 바로 2단계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2단계 이후로 우상향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3단계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안전하게 초급등주 3단계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갔던 유로메카 로봇주를 이제 드디어 보자고요. 자, 로봇주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로봇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로봇주 유로메카가 자, 이 121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앞전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번 달이 9월이니까 8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8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매집산을 그릴 줄 아셔야 돼. 아니면 매집산을 그리지 못한다면은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게 2단계겠지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봤더니 앞에 매집산이 있더라, 이런. 그죠? 그러면 유로메카가 그 다음 날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이런 우상향이 나왔을 때, 그죠? 자, 결국은 유로메카가 이런 매집산을 모습을 만들고 이 거래량으로 매집산을 만들었죠? 이 라인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왔어.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단계.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우상향의 모습이 나왔죠? 이 자리가 3단계. 그럼 유로메카 이날 종가 3만 6천 원 자리가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로 급등할 수 있는 매수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 종목이 며칠 만에 3, 4일 만에 약 3, 40% 갔죠? 자, 3, 40%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를 맞는 이유는 이 안에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은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한 달 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살아있는 한 이 라인을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제? 자,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이 라인에 들어오는 캔들이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종목은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스맥이죠? 스맥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자, 잘 보세요. 스맥이라는 종목이 8월 달에 발생한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자, 거래량이 저기서 발생했어요. 그 자리를 기준으로 누군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주가를. 1차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정을 보여요. 조정을 보이면서 역시나 매집산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 자리는 스맥이라는 로봇주의 1단계 자리다. 자, 그 라인을 기준으로 그 라인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죠. 이 앞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산을 돌파하기 위한 그 자리가 바로 2단계 자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 날,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날 우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었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우상향의 모습을 만족한 3단계를 만족한 그 자리, 3,270원 자리였죠? 그 자리가 매수 급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2-3일 만에 역시나 30% 수익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잠시 후에 HTS에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라든가 ISC 반도체, TSE 반도체 종목들을 소개를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GMBS 에코라는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역시나 이 종목이 8월 달에 발생한 급소를 한번 잡아보세요. 거래량이 발생한 최근 거래량 대비 특이하게 올라와 있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1단계가 발생을 했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 쓰리캔들을 보시면 자, 쓰리캔들을 보시면 우상향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25,8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죠? 이 자리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종목이 무려 일주일 만에 40-5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매매 기법이에요. 자, 현대 오토 에버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자, 현대차가 그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모델 3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돌고 있는 현대 오토 에버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현대 오토 에버가 8월 달에 발생한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래량이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이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장장 한 달 동안 누르면서 주가를 누르면서 어떤 매집의 모습을 패턴을 그려왔고요. 이 자리가 바로 1단계의 모습이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 자리가 2단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윗꼬리를 다는 도지형 캔들이 모습이 나오면서 3단계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 오토 에버를 이날 종가 17만 5천 원 종가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하시면, 자,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에 약 10% 정도, 아직 진행 중이죠? 연말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야, 이 종목은 계속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HTS에서는 이제 바닥 탈출 기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바닥 탈출 기법의 개념이 뭐냐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초급등주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초급등 상승 3단계, 그리고 풍선 기법, 변곡점 기법,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바닥 탈출 기법이 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테마주나 이런 중소형주들은 자, 일봉의 1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매집산을 만든다고 해요. 자, 일봉의 121선을 기준으로 만드는 이유는 자,
5일선이라든가 11선, 21선, 뭐 61선, 121선이 정배열돼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121선, 이 121선이 보통 보면은 어떤 주가의 캔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역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이 121선을 강하게 매집을 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 121선 위에서 이런 매집산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121선 밑에서 매집산을 만들고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급등 종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EV 첨단 소재가 121선 밑에서 매집산을 만들고 121선을 안착을 하면서 760%나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최근에 대화제약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완전히 바닥이라고 급등매매 전문가가 말씀을 드린 이 121선을 캔들이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종목이 두 달 전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커다란 그냥 뭐 매집산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장장 주가를 두 달 동안이나 이 종목이 눌림을 받고 있었는데, 자, 일단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누군가 굉장히 이 종목을 아니면 이슈가 나올 때까지 주가를 기관 조정을 하면서 끌고 오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자, 이 121선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누군가 121선을 기준으로 일단 1차적으로 매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이 120선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날 이 검정 라인을 안착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대화제약의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 데도 없어요. 자, 그 종목이 그 자리에서 어제 무려 26%라는 놀라운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바닥 탈출 기법이 공식만 알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오전장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법들은 좀 있다가 잠시 쉬셨다가 HTS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안내할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뭐 최근에 이렇게 풍선기법으로 가는 종목들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아 오늘 그런 패턴 기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급등매매 전문가가 벌써 두 달 전부터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T로보틱스의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T로보틱스가 지난달부터 이미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연두색 모양으로 표시를 해뒀던 부분을 아직 삭제를 안 하고 지금 저장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을 때는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모양은 풍선 기법. 누군가 매집을 한 상태에서 급등 상승을 시키기 위한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그 자리가 이제 통로 상단, 이 자리, 21,000원 자리였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36,000원인데 약 1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풍선 통로 모습을 한 번 더 만들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풍선 통로 한 번을 더 만들었죠?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일주일간 조정을 볼 때는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T로보틱스를 움직이는 주포나 세력들이 다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앞전에서 이미 풍선 기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다시 풍선 기법을 만들었죠. 그 이 자리죠? 3만 원 초반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약 3, 4일 만에 15% 정도 어리게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로보틱스는 풍선 기법으로 주포들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최근에 그 유진로봇이 급상승을 한번 했었죠? 8월 달에? 그러면서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놨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진로봇이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최근에도 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자, 유진로봇은 아까 T로보틱스처럼 풍선 기법으로 가려나 보다. 이제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죠? 자, 여기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통로 상단 자리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데,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움직임의 흐름을 일주일간 잘 지켜보시면서, 아, 요 종목이 여기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요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로봇주 다음 기법은 로봇주들은 다른 기법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칠판 강의에 설명을 드렸던 루닛을 한번 볼까요? 루닛은 그 앞전에 제가 풍선 기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주가 굉장히 대장주로 가는 종목이었죠. 캔서 문샷,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캔서 문샷에 우리나라 1호로 등록된 회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풍선 모양이 이제 보이시죠?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시죠? 자, 루닛이 이 당시에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통로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주가가 단가가 6만 원밖에 안 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얼마다? 무려 23만 원이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고 자, 최근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변곡점 기법으로 한 두세 번 자리 잡고 이제 올라왔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 루닛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앞전에 이제 6만 원부터 굉장히 큰 상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예, 잘 보세요. 원래 태생부터가 풍선 출신이에요, 루닛이. 아셨죠? 풍선 기법 출신이었는데, 자, 최근에 지난달 8월 달에 보면은, 자, 8월 달에 보면은 이 루닛이 통로에서 보면은 캔들이 위치가 이렇게
통로 하단에서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통로 하단에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일주일 모습을 보면 요 통로 상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유닛을 다시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은 17만 원대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풍선 통로 상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오늘 그런 상한가를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유닛 포함해서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뷰노 보세요. 지난 화요일 날 이 자리는 매수 자리라,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 자, 이 자리가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주봉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 뷰노는 지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무려 일주일 만에 3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자, 딥노이드도 한번 볼까요? 딥노이드 보면은 자, 이 종목은 자, 무슨 패턴으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5일선과 11선이 이격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자, 그럼 이 종목은 변곡점 기법으로 가는구나.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전일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전일 거래량을 보면, 전일 이평선의 캔들을 보면 최근에 5일선하고 이평선을 완전히 붙여놨죠?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늘 이 종목 역시 11%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딥노이드라는 종목은 역시 변곡점 매매 기법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 역시 의료 AI 관련주 DR텍이죠. DR텍은 지난 16강에서 칠판 강의에서 초급등 상승 3단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매집산이 모습이 있었고, 자, 매집산이 모습이 있었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DR텍이 초급등 2단계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우상향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죠? 그 다음날 우상향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초급등 3단계를 만족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 자리가 4,180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려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오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변곡점 기법으로 이제 주가를 돌려놨죠. 자,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변곡점에서 오늘 8%를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세력의 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초급등 상승 3단계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로봇주 하면은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봇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봇이 큰 수익이 났을 때, 큰 상승을 했을 때 아마 그 전에 기법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린 바가 있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봇의 흐름을 보면 121선 검정색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단계를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솔트룩스가 그 자리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레인보우 로봇은 이날 언제죠? 지난주 목요일인데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고점하고 상한가 안착한 그 라인을 일정한 단가로 맞춰 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레인보우 로봇이 매집산을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인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2단계를 만족하신 거고 만족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우상향이 나오면 매수에 동참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우상향이 나왔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3일 동안에 15%라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죠.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로봇주 하나 더 볼까요? SPG죠. 우리나라의 감속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도 보면은 로봇 하면은 2차 전지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그 종목에 해당 종목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로봇 하면은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매집산의 모습이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SPG가 거래량이 여기 있죠?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산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산 모습을 그리시고, 자, 이런 종목에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해놓고, 그 라인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단계, 들어왔죠? 이날 거래량이 들어온 게, 지난달 8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2단계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3단계를 만족하나 보자. 자, 3단계를 만족하나 보자. 그 다음날 봤더니 살짝 눌리는 음봉 캔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우상향이 다시 한번 나오나 보자 했을 때 그 다음날 33,000원을 뚫는 우상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오전장에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했다고 보시고 매수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리가 33,000원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종목이 패턴을 잘 만들어놨죠. 아무튼 SPG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볼 텐데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바닥 탈출 기법을 한번 볼까요? SBB테크죠? SBB테크도 로봇주인데 자, 바닥 탈출 기법이에요. 바닥 탈출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이 121선, 머리 위에 있는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매집산을 만들고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121선 검정색 라인을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역시나 SBB 테크도 거래량이 들어온 게 8월 31일인데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죠. 역시나 노보 같은 테마주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날 역시 우상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상향이 나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단가는 5만 원이었다는 거죠. 초급등 상승 3단계를 그리고 바닥 탈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5만 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이틀 만에 20%라는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아직 추세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죠. 역시 로봇주인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래 대량 거래량 보이시죠? 그 라인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요. 자, 한꺼번에 캔들이 움직였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바닥을 바로 탈출했죠, 이 종목은? 야, 바닥을 바로 탈출한 자리가 14,000원, 15,000원 자리예요. 거기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지켜보시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굉장히 낼 종목이에요. 자, 로봇스타 한번 볼까요? 로봇스타 역시, 화면을 전체를 한 번에 놓고 한번 볼까요?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만들고, 매집산을 만들었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역시나 8월 31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9월 1일 날 하루 눌리고 바로 9월 1일 날 3단계를 만족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로봇스타도 32,000원 자리였고 거기서 지금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꾸준한 초급등 상승 3단계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음 주까지도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노보츠 말고 노을을 한번 볼까요? 노을이라는 종목이 자, 역시나 바닥 탈출 기법이죠. 자, 121선을 기준으로 주가를 누군가 쭉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고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쭉 밀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매집 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편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뭐 노부주는 아닌데 이날 역시나 뭐 8월 31일이었네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상향이 나왔다. 그러면 5,500원에서 6,000원 자리가 매수 급수였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었다면은 오늘 상한가를 가는 놀라운 수익을 맞을 수 있었던 노을이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풍선 기법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초급등 상승 상담대 기법은 굉장히 스킬을 많이 쌓으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